안녕하세요. 양컴의 양 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약 250만 원 후반대에 구성된 시스템인데요. 일단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250만 원대 게이밍 시스템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는데, 일단 CPU 오버클럭을 진행하기 위해서 쿨러와 케이스가 괜찮은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CPU는 9700K 모델이고요. 5.0GHz까지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5.0GHz 오버클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쿨러 마스터사의 H500P 메쉬 모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에 메쉬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흡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0ml 쿨러가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빨아들이는 흡입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에 쌓이는 뜨거운 열기를 빠르게 식힐 수 있겠죠. 그리고 CPU 오버클럭을 위해서 커세어사의 H115i RGB 플래티늄 모델에 일체형 수냉 쿨러가 탑재가 되었는데 280mm의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0mm의 쿨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추천을 드리면 커세어 H115i 모델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데 360mm의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쿨러 마스터사의 ML360 RGB 일체형 수냉 쿨러가 있어요. 이 모델을 장착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니까 혹시나 360mm의 라디에이터를 장착하시고 쿨러가 3개가 장착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쿨러로 선택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사의 Z390 어로스 마스터라는 보드가 탑재가 되었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요. 메모리랑 메인보드 그리고 쿨러에 이렇게 RGB가 점등이 됩니다. 부품 자체 본연의 RG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괜찮고요.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250만원 뭐 조립 포함해서 260만원 가량이 되었지만 그리고 고객님이 하드를 추가하셔서 그 정도 가격이 되었지만 250만원대의 가격에서 더욱 높은 게이밍 프레임을 위해서 CPU 오버클럭을 진행하길 원하셨고요. 어느 정도 게임도 굉장히 잘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070 중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모델 중에 하나인 조텍사의 RTX 2070 에어 모델이 탑재가 되었는데 2070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모델이에요. 제가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냉각효율도 괜찮습니다. 2팬 구조이지만 냉각효율도 괜찮고요.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라서 꽤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그래픽카드이기도 해요. 좀 더 높은 그래픽카드 혹은 3팬의 그래픽카드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조텍 2070 익스트림 모델도 있고요. 아니면 타사의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970 EVO 250GB의 NVMe SSD와 웨스턴 디지털 1TB 하드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소닉사의 850W 80플러스 골드 요율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오버클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케이스예요. 케이스 냉각효율이 진짜 좋기 때문에 진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라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250만원대에 구성된 시스템 소개는 다 끝이 났는데 시스템 문의 같은 경우는 옆에 띄워드리는 양컴 매장 전화번호나 카톡 주소 참고하셔서 실시간 문의 가능하시고요. 양컴 홈페이지 혹은 매장 방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부담없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